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받고 있습니다. 3. 학생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남자가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2.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람들이 산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산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불이 났습니다. 2. 물난리가 났습니다. 3.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 신호등이 고장 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람들이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람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길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이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여자가 걸레로 탁자를 닦고 있습니다. 2. 여자가 나무로 책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3. 여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 4. 여자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할머니들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2. 할머니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3. 할머니들이 책을 읽고 계십니다. 4.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사진사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2.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3.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4.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 의자가 넓습니다. 2. 의자가 부족합니다. 3. 실내가 조용합니다. 4. 실내가 컴컴합니다.